기본을 지키고 최선을 향해 발전하는 미래 식품 산업. 국내 최대 아시아 3대 식품 산업 전문 전시회인 서울 국제 식품 산업 대전 서울 푸드가 코트라 주최로 2013년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와 의미를 더해가는 서울푸드 2013. 그 4일간의 맛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올해 31회째를 맞이한 서울푸드는 Back to Basic, Beyond the Best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식품기업 종사자와 바이어가 4일간 상담 및 계약 위주 비즈니스를 진행, 아시아 최대 식품산업 전문전시회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서울국제식품기술전, 서울국제식품전, 서울국제조리학교와 학원전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품목군과 프로그램으로 더욱 풍성해진 서울푸드 2013. 먼저 1, 2홀에서 진행된 서울국제식품기술전에서는 식품기기관, 포장관, 안전관으로 구분 전시되어 오늘날 식품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식재료의 본질은 지키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는 식품 관련 기기, 식품의 포장과 안전에 편리성과 기능성을 더해주는 장비 등 식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신제품과 신기술로 식품 산업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3, 4, 5홀에서 진행된 서울국제식품전은 국내관과 국제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국내관에서는 665개 국내 업체가 농축수산 가공식품, 육류 및 육가공, 식품소재, 건강기능식품, 주류 및 음료 등 건강하고 다양한 식품을 선보였습니다. 국제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확대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 중국은 물론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등 546개 해외 관련 업체가 각각 기존 수출 주력품 외에 다양한 식품군을 출품함으로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미수교국과 쿠바는 4개 부스에서 특산품들을 선보이며 통상 외교 확대에 기여했으며 FTA 체결로 국내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는 터키, 덴마크, 네덜란드는 유제품, 육류, 음료, 건강기능식품을 내놓아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7홀에서 진행된 서울국제조리학교와 학원전은 국내외 유명 조리교육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상담을 통해 미래 셰프를 꿈꾸는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진로진학의 알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쿠킹 콘서트에서는 주방으로 꾸민 특별 무대에서 유명 셰프가 조리시험 퍼포먼스를 통해 참가 업체 홍보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조리 분야의 이해를 넓혔고 서울국제 외식 조리 경연 대회에서는 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눠진 참가자들이 나흘 동안 돈육을 주제로 자신이 갈고 닦은 요리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서울푸드 2013에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종합 마케팅의 장이자 식품 산업의 확대와 발전을 논의하는 상담회로서 글로벌 전시회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식품과 식품기계 관련 매출이 천만 불 이상 되는 유력 바이어 100개사를 초청해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교포 바이어 30개사를 초청, 지방 영세 참가 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교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열었으며 글로벌 유통기업 10개사를 초청, 현지 시장 설명회와 함께 입점 상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개최된 국내 바이어 상담회에서는 대형 유통사 30개사와 참가 업체의 1대1 매칭을 통해 총 18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푸드 2013은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해외 유통기업들의 투자를 이끄는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기업을 위한 상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서울푸드 2013은 글로벌 전시회의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융복합 부대 행사가 전개돼 식품업계 기업과 참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유익한 정보를 선사했습니다. 먼저 30회 이상의 다양한 세미나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세미나로 K-푸드 글로벌 마케팅 전략 세미나에서는 해외 유통사 입점 진출 전략과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사례를 분야별 실무 연사분들의 강연 및 Q&A를 통해 관심 기업들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할랄 인증사업 세미나에서는 국내 기업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할랄 기관 관계자를 초청, 사업 관련 발표 및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협력 가능성이 큰 쿠바식품과 수산업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특화된 내용의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규모는 물론 내용까지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식품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국내외 식품 트렌드관은 관련 포스터와 제품 전시를 통해 식품 산업 종사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작품 전시로 갤러리가 된 로비의 아트앤와인에서는 와인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어 참관객들에게 식품과 문화의 만남이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음식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성, 서울푸드는 그 귀한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을 통해 그 안에 따뜻한 마음과 정을 전합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는 나눔과 소통의 자리, 다가올 미래 세계시장에서 우리 식품과 기술의 우수성을 선보이는 장, 식재료의 건강한 본질을 지키며 식품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식품산업 발전의 글로벌 리더로서 다가올 제32회 서울푸드 2014를 준비하겠습니다.